좋다. 막걸리 좋아. 여기야. 아 진짜 여기야? 어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어 맞아 여기 어, 여기. 어 그 건물이 있네. 어디에? 어. 그 결혼하기 전에 커플들이 먼저 어. 여기 와서 뭐 어? 뭐 그 선물이나 뭐 그런 거 그러는 거? 어. 그리고 사주도 보고. 아 진짜? 막 그래서 아, 어, 사주 기대된다. 우리는 그런 어. 그런 게 아니지만 그때 여기 좋다고 하니까 여기. 아 그래 그래. 어 좋아, 둘이. Let's go. 어? 아 잠깐 둘이. 아니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그런 거 아니고 근데 방금 이거 보니까 약간 지금 우리 커플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괜히 커플 생각 그런 거 아니야. 아 저희는 그런 거 의도하지 않아요. 어, 예. 아, 저희는 그... 절대 의도하지 않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둘이 약간 좀 이상한데? 원래 커플 하는 건데 이렇게 따로따로 봐도 되니까 그냥 아, 각자 보러 가신 네. 거예요. 각자 네. 각자 보러 네, 사주가 재밌잖아요. 저 새니까 또 사주 봐야죠. 맞아요. 10년은 새 보시는 10년 분들 보죠. 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여기 좋다고 하니까 여기가 아, 그래 그래 좋아 좋아 렛츠고. 오 제가 작년에 졸업했었잖아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 배우라는 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졸업하니까 이제 뭐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 너무 컸어요. 근데 졸업하고 안우팜이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에다가 이렇게 안우팜이 이렇게 된 것도 너무 저한테 큰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친한 친구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 조금 부담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아, 안우팜이 이렇게 됐는데 너도 열심히 해봐 막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생각이 그래서 그냥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안우팜처럼 될까 그런 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불안해지죠 아무래도. 옆에서 또 사람이 갑자기 그치. 이렇게 되니까 아, 이제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네.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필 그 졸업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그게 맞아요. 또 안우팜이 먼저 좋은 길을 딱 닦아놨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어, 여기 맞는 것 같아. 여기. 여기야. 여기서 사주를 본다고? 어, 여기. 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사주를 본다고요? 안녕하세요. 사주 보러 왔어요. 아, 여기. 사주. 어, 이거 봐. 여기 사주 본다고? 어, 여기지. 어머, 대박. 진짜로?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거 괜찮다. 부부들이 한복 맞추러 갔다가 어 자기야 이것도 있네 한번 보자. 그래서 많이 보겠네요. 중학. 너무 신기하네요. 어, 여기. 아 네네네. 이렇게 직접 그리신 거예요? 아 네네. 어. 저희가 좀 배우인데요. 아 그러세요? 어, 배우인데. 네네네.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 진짜 대박 났어요. 와, 예. 근데 저희가 그거 보고 초대박이 났죠.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요? 한번 사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 이렇게 사주를 보면 그런 거 볼 수 있죠. 어, 네네,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죠? 좋은 것만 많이 얘기해주세요. 아니,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를 어. 해주시면 되는데 네, 좋은 거는 간주해주세요. 네, 그런 얘기. 그래, 좋은 얘기만 좀 해주세요, 선생님. 좋은 얘기 듣고 싶어서 간 거예요. 맞아. 희망만 조금 예, 주세요. 예, 예. 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본인들의 이제 생년월일. 생년월일. 아, 예. 생년월일이 1995일 6월. 6월. 오후 4시 45분. 아, 와, 시간도 알고 있어요? 신시예요, 신시. 그쵸, 원래는 이제 사주 보려면 저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탈리아도 혹시 우리나라처럼 태어난 시간을 다 알고 있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엄마한테 물어봤죠. 아, 그래요? 저 그게 엄마가 서류까지 보내줬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아, 정확하게. 네. 진짜? 네, 그거 보내줬어요. 네. 몽골은 어때요?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사주 보고 이런 문화가 있어요? 사주 보는 거는 네, 있어요. 아, 몽골에? 비슷한 거 있긴 하는데 띠랑 별자리를 가지고 그리고 생년월일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합쳐서 이 사람의 위로는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수첩 같은 거 있거든요. 별자리도 봐요? 네.
와.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동양이랑 소양 앞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뭔가 약간 퓨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생년월일 시만 보는데 여기 생년월일 시에 띠랑 별자리까지 본다 그러면 왠지 되게 정확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쓰시니까. 몽골에서 이미 봤었어? 몽골에서 저런 거 많이 보지 않아? 그치 보긴 하지. 근데 이렇게 바로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수접이나 비슷한 거 있어. 그거를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우와, 오 맞아. 우와. 아 진짜 별자리 이게 막 있구나. 이탈리아에서 전혀 못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무리 가톨릭 나라라서 그런 게 별로 없어. 본인은요. 예. 이제 네? 신실한 신시 잔나비시 원숭이라고 알죠? 원숭이. 저 돼지 띠지 않아요? 띠는 돼지 띠인데 시가 이제 원숭이시라는 게 재주가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시도 띠가 있는 거야. 몰랐어요. 예, 그 뭐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예. 이 사주는 연예인이. 불안한데? 좋은 얘기. 연예인이. 이 사주는 연예인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태어난 그 월에 태어난 월 있죠? 네. 양력으로 6월. 네. 정이라는 촛불이에요, 촛불. 네. 이게 뭐냐면 나의 이제 헤드라이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비춰주는 형상이 조명, 돼서 조명, 방송국 조명. 예, 연예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운에서 이제 나와요, 운에서.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그 뭐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저기 제일 궁금했잖아요. 는 하여튼 그게 언제냐면 40이 돼야 돼, 40. 네? 네? 근데 진짜 저도 예상을 했어요. 그건 친구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백이만성형인가 보다. 차분히 이렇게 올라갔다 40에 포텐이 팍 터지나 보다. 40대 제가 뭔가 매력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훨씬 지금보다 조금 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리가 지금 올해 몇 살이시죠? 올해는 한국 나이로는 28살. 뭐 시간 금방 가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안 가도 돼요. 금방 서식이에요, 맞아. 금방 가요. 시간 금방 가요. 근데 또 이 사주라는 게 원래 좋은 것만 딱 취하고. 그럼요. 네, 그럼요. 안 좋은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왜냐면 40이 돼야 돼, 40. 40이요? 내가 뜨는 거, 눈 뜨는 거. 완전히. 완전히 막 어스카 받고 막 그런 거겠지. 그런 그러니까 상을 받고. 땡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뭐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최대는 40인 거지. 그렇지. 피크가 40이고. 그때까지 잘 수 있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 나 40대 뭔가 유명해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러면 더 느긋하게 내가 차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맞아요. 조급하지 않고. 이 사주의 특징은요, 물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그러니까 물이 막 넘치는 이 사주야, 물 자체가. 물이 넘치는. 물이 넘친다, 물이. 근데 좋은 물이 넘치는데, 이 물이 넘치면 토가 흙이 와서 메꿔줘야 되잖아요. 설기라고 그래, 설기. 근데 그게 없어요. 흙이 필요하고. 흙이 없다. 토는 뭐죠? 사주에 토, 흙. 흙. 토는 뭐죠? 사주에 토, 흙. 흙. 좋은 거예요? 그래,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예요, 평생 살다 거지. 보면은 그런가?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 사주는 토가 없다는 것은 토라는 건 나한테 남편이에요. 남편. 그럼 뭐냐면은 저 이 사주는 내가 혼자 살 수가 있다는 거지. 아 혼자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혼자 살 수 있는 거지. 그럼 뭐 좋은 거죠 뭐. 요즘에 결혼 뭐 그래서 혼자 살 수 있어도 잘 사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러면은 이 사주 자체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가는 거 행운이라 그러거든요. 그 운세를 봐도 남자가요. 네. 예, 남편감이 여기 지금 타질 않았어, 이 차에. 아니,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네.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혼자도 맞아요. 잘 사는데 둘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해석을 왜 우리가 하고 있죠? 안심시켜 드리려고. 네. 맞아. 애인을 이렇게 만나면서 혼자 살아도 잘 사는 사주예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사람은 누구나 외로워요. 혼자 태어나고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사람은 늘 외로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또 나중에 생각이 나면. 포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감이 없다고. 아~ 예, 그래서 내가 여유가 생기면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사라. 예? 도대체 아시죠? 그런 시간이 날 때. 결론은 부동산. 결론은 부동산 있죠. 결국 답은 부동산이었고. 취득을 하면은 안정감이 생기겠고. 40세 정점 배우자 희박 집을 사라. 집을 사라. 이 직업이 저랑 맞다고 하니까 그래도 잘하고 있다 뭔가 그거 있었고 언젠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좋네요. 그래도 내년에 좋네요. 결혼하고 평생 배우 못합니다. 이거보단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성함이 어떻게 되죠? 아마르. 성함이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네. 96년생. 96년. 11월. 7시? 네. 아침이 7시요? 네. 띠는 쥐띠예요, 쥐띠. 예, 쥐띠. 예, 눈치는 상당히 빠르네요. 쥐띠고 9월, 음력으로 9월에 태어난 개의 딸에 태어난 개. 멍멍이 알죠? 멍멍. 네네네.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개는, 개의 특징은 뭐냐? 막 짖는 거야, 짖는 거. 그러니까 이분은 언변이 대단한 분이야, 언변이. 오, 말을 잘한다고. 말을 잘한다고. 말을 참 잘한다. 근데 너무.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나의 언변으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연예인 그 하고 싶다. 네. 아마르도 왠지 긍정적인데요? 응.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됐어요 이제. 다행이네. 됐어요. 가능성이 있고 사주 내 병화라는 불이 나를 비춰주기 때문에 이 사주 내 병화, 이 불 태양이 있어갖고 네.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비춰준다고. 예?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서른 하나 넘어서부터는 많은 게 이제 좀 풀려요. 얼마나 넘었어요? 서른 하나 넘어서. 그래도 40보다는. 아니 잠깐 그때부터 노력해야 된다고. 나한테. 아리보단 9년 빠르네. 맞아. 아니 그때부터 노력해야 된다고 해. 5월달에 나무예요. 다만 결혼을. 아 여기도 또 결혼이 뭐 또 있나? 결혼을 아주 늦게 해야 돼, 아주 늦게. 언제입니까? 난 괜찮은데, 저 싫어하잖아요. 결혼을 아주 늦게 해야 돼. 그리고 본인 사주를 보니까 금이 없어요. 금이라는 건 뭐냐? 큰 바위. 단단한 바위 있죠? 오, 진짜요? 그게 금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반지나 뭐 이런 거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몸에? 아직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터라도 이미테이션이라도 쇠를 좀 차, 100세 이미테이션이요? 그 액세서리 그래야지 빨라지고 내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뭘 두르는 게 좋은가 보다 그럼 뭐 기운이 오나? 저 진짜 안 쓰거든요 관심도 없어요 오늘은 이거 있네요 근데 오늘은 이거를 일부러 사주를 보고 방금 이미테이션이라도 하고 다니라고 아 저런 게 있구나 금색은 우리 역학에서는 백색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의상을 백색을 많이 입으시면 좋죠 흰색 그 검정 그건 별로 안 좋습니다 오히려 백색을 저 없애버리는 색이 되기 때문에 멋있는 척하지 마 그냥 백색 너무 좋아하는데 예 백색 종류를 많이 입으면은 좋겠고 아마르가 보니까 블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또 블랙 안 좋다고 하니까 인어는 또 와이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걸려가지고 입고 왔죠. 31세 결혼 아주 늦게 흰색과 금붙이를 가까이. 그때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 운세는 미래에 대한도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리고 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 머리를 한 대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새해가 되면 뭐 특히 개인 사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신년 운세를 꼭 보세요. 그 해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서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 아리가 우리 여수와 한군 처음 이제 MC들 올해 운세 한번 가지고 왔대요. 네, 진짜. 사실 근데 어떻게 뭐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선생님이 아니어서 한번. 아, 너무 궁금해. 네. 제가 제 거는 말고 제 거 말고 두 분 거 알베르토랑 장도연 씨 거를 읽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좋은 것만 읽어주세요. 장도연 씨, 타인에게 의지하면 금전 지출이 많아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의지하지 말라고? 의지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올해는 금전적 여유가 없어 어려움이 따르니 이런 체험. 섣부른 투기나 대출 등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대출 빠지면. 연애는 안타깝지만 한 번의 이별수가 들어있는 해입니다. 네? 일단 누굴 만나든 걔랑은 헤어진다는 얘기. 최악이네. 상대의 겉모습에 치중하여 섣불리 만나면 마음의 상처와 과소비만 생겨 후회할 일만 생깁니다. 올해는 이성 문제에 더욱 신중한 행동을 지니세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약간 이성이 등쳐먹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그거잖아요. 제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에 빠져서 만났는데 내 뒤통수 그렇죠. 때리고 네. 금전적으로도 안 좋고 때리고. 어쨌든 올해는 남자 조심해야겠네. 왜 받아왔어 이런 거? 아니, 가져오지 말 거 같은데. 언제까지나 이제 좋은 것만 취하고 있는데 좋은 게 없네. 자, 알베르토도 아직 듣고 싶지 않네요. 올해는 변화와 변동의 기운이 있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즉흥적인 투자나 사탕 발림에 곤란한 점이 생길 수 있으니 현재의 일을 지키세요. 이 프로그램 열심히 하라는 뜻인 거야. 끝까지 힘내야죠.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마찰이 생기면 직장을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거는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야. 이거 제작진분들이 쓰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경환 씨 것도 읽어드릴게요. 난 진짜 걱정되는데. 재밌다. 자,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재물이 풍족해지는 안정된 시기로 가정에 화목이 깃듭니다. 그러나 즉흥적인 결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사랑하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앞에 그 좋았던 내용. 괜찮네요. 좋아요.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완벽한 시기라고 했어요. 완벽한 시기. 인간관계로 인한 뭔가 손실이 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사람 사귀는 게 사람이, 조심하죠. 사람 조심해야 되나 봐. 제 것만 좀 오려갈 수 있을까요? 자꾸 보게 되네. 고마워요, 그래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재밌다. 네. 맞아요, 재미로 그렇게. 그냥 좀 얘기 듣고 싶어서 이렇게 간 그쵸? 거예요. 원래는 뭐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런데 네. 한번 믿고 싶었어요. 그래요. 뭔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차분해졌어요, 두 분이. 방비책은 아까 토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방비책은 부족같이 그림을 그려갖고 내 주위에 놔둔다 그러면 좋죠. 뭐 산수화 뭐 이런 거 예, 산을 좀 많이 그리고 뭐 밭도 좀 그리고 해서 산은 정말... 내 옆에 이렇게 놔두면은 상당히 좋겠다고 보고 이게 너무 너무 멋있어요. 직접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해요. 예쁘다 진짜. 이게 산이에요? 산이네. 영화 같아. 난관이야. 와 멋지다. 부채에다가. 제 거예요. 이렇게 푸른 산. 예, 푸른 산이고. 사주에 흙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산을 그렇죠. 흙이 넘쳐나는 산수화를 그려준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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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에 겨울 소나무잖아. 눈 내리고. 이제 사주가 이제 토가 많으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토를 눌러주는 거고. 네. 백색은 이제 신도는 그 금을 뜻하는 거예요. 엄청 잘 그리시네요. 너무 예쁘네요. 진짜 마음에 들겠다.
제가 잘 간직하시고 주위에다 드세요. 조심해. 네,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오, 저런 거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요. 항상 어디 갈 때 여름에 수영복 수영장 갈 때도 수영복 안에 넣어서라도. 네? 근데 제가 항상 같이 있어요.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와. 오. 따단. 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너무 예뻐요. 와, 저거 나무 저거 너무 잘 그리셨다.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안 돼요. 아니, 그거는 아마르 맞춤이기 때문에 아, 아마르만 갖고 다녀야 맞아요.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올해 각자에 맞는 다 행운템을 가지셨으니까 그러게. 술술 잘 풀리시지 않을까. 이런 뭐 사주와 관련된 아이템 말고도 이거 갖고 있으면 괜히 좀 나한테는 힘이 나고 도움이 돼 하는 아이템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엄청 많죠. 저는 얼마 전에 네. 예전 이제 집에 옷 정리하다가 예전에 입었던 청바지 아 이걸 버릴까 말까 하다가 에이 버리자 하고 혹시 돈이라도 들어있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뒷주머니에 저희 아들 아기 때 쓰던 그 가제 손수건 어머나 신생아 때 쓰던 가제 손수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산부인과 이름 적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손수건 냄새를 맡았는데 그때 그 아기의 냄새가 아직도 그 손수건 안에서 나는 대박이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도 제 들고 다니죠. 예, 들고 다녀요. 와. 근데 저는 그걸 맡으면 제 인생에 가장 그 행복했던 순간이어서 그 기운으로 또 힘을 낼 수 있더라고요. 너무 의미 있는 그렇죠. 물건이네요.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